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불러오는 치명적 질병은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 건강과 근육에 필수적이라는 영양소가 있죠.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 나이 드니까 균도 없고 근육도 빠지는 것 같아서 단백질 파우더 먹고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다는 음식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많이 챙겨 먹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유불급, 과하면 큰 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변비와 장운동에 좋다는 식이섬유가 과하면 오히려 복통을 유발하며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근육에 필수적인 단백질도 과할 경우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적당히 잘 먹어야 약이 된다.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과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챙겨 먹는 방법은 무엇일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네. 식이섬유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저희 앞에 지금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현 교수님께서 각각의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용성하고 불용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과일, 채소, 해조류에는 물에 잘 녹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음식을 좀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 포도당의 흡수를 좀 늦춰주고 그로 인해서 포만감을 좀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견과류라든지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변을 좀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나뉘는 건 아니고요. 한 식품에 불용성도 들어있고 수용성도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품들이 몸에 좋다고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민 교수님. 네, 식이섬유는 7대 영양소로 불릴 정도로 우리 식단에 자주 올라오는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식이섬유의 유명한 효능을 보면 처음에 이제 변비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에 도움을 줘서 장내 건강,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스나 변비 등으로 인한 그 장이 팽창돼서 생기는 개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예방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치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나 지질 같은 거를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작용도 하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줘서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 교수님 말씀처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왠지 S라인이 될 것 같고 뭔가 변비도 해결될 것 같고 뭐 고구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뽕뽕뽕뽕 되겠지만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궁금해서 홍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드시면 별로 좋을 거 없다는 것이죠. 네, 특히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이 장에 가스가 많이 생성이 돼서 복부팽만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오히려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원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장질환을 악화시키고 변비나 설사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또 이런 미네랄, 철분이나 아연이나 이런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몸에 꼭 필요한 것, 미네랄이 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몸이 좋다고 먹이다 보면 오히려 몸에 중요한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한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게 먹어도 탈나고 많이 먹어도 탈나는 이 식이섬유 대체 어떻게 먹으란 얘기냐?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요. 갈아 만든 과일이나 채소 주스를 섭취하는 걸 주의하시고요. 식이섬유 음료를 또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예요, 조윤 교수님? 일단 성장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성장에 필요한 이제 당분하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그다음 이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뭐 비타민 B2 등이 이제 결핍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라든지 발달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위장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흡수 불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마시거나 아니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만성 변비 환자분들은 과일, 채소, 껍질까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요. 또 수분을 충분히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도 껍질째 드시고 채소도 데쳐가지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게 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배탈이라든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성 그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대변의 부피를 좀 증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물은 충분하게 좀 마셔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기보다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부작용을 좀 보시면서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식이섬유가 꼭 필요하지만 또 주의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의 유형입니다. 위, 대장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네. 거친 채소와 잡곡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라고요. 또 이유 설명해 주세요, 조윤 교수님. 뭐 대장뿐만 아니라 뭐 위라든지 식도, 소자 이런 소화기계 쪽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받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 위장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흡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 검사라든지 수술 전에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또 공복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좀 빠질 위험이 좀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흡수가 좀 잘 빨리 되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아무래도 흡수가 느리다 보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친 식품이라든지 통 곡물 같은 경우는 이 소화관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좀 자극한다든지 좀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아무실 때까지는 이런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부님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님들 식이섬유를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일단 식이섬유 과잉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식이섬유 보충제와 섬유질 음료를 제한해야 합니다. 주부님들이 식이섬유가 과잉되기 쉬운가요, 교수님? 네, 식이섬유 여성들의 경우에 중년 여성의 경우에 하루에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이 20g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주부분들이 간식이나 밥 반찬을 통해서 과도하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보리밥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해서 비빔밥을 해서 드셨다. 그러면 그 한 끼에 네. 식이섬유가 26g 정도 됩니다. 하루에 드셔야 할 식이섬유를 한 끼로 다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과도하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잘못하면 변비를 일으키게 되고 또 변비가 또 되면 또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변비를 치료한다고 그러다가 또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이들이나 남편이 남긴 밥 같은 거 버리기 아까워서 한 번에 비벼서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변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백질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네. 단백질을 똑똑하게 섭취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단백질 결핍이 병을 부릅니다. 면역력 저하, 저혈압 쇼크, 심지어 주름과 탈모까지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긴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이죠. 특히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 또 항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이런 백혈구나 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면역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감기나 뭐 코비드나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너무 다이어트 하다가 안 드시게 되면 우리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이 피부와 모발의 구성 성분도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고기 풍부하잖아요. 고기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좋아하시죠? 뭐 생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 단백질 결핍 요거는 제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생각했던 거랑 의외이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단백질 결핍 주의군이 있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65세 이상의 뚱뚱한 중년 여성이 결핍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네, 나이 들수록 장수하신다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노인의 경우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더라도 근육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은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뚱뚱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 비만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로 체중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살을 뺀다고 고기를 멀리해요.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고 요요 현상이 더 빨리 와서 그래서 오히려 더 살이 더 찌기가 쉬워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좀 살집이 있으신 뚱뚱한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빵이나 뭐 떡, 밥 좋아하는 분들은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또 단백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충제 같은 걸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근육 집착하시는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육식인들, 또 간, 신장 질환자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조윤 교수님. 일단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적절하게 드시면 괜찮으신데요. 근데 이제 단백질이 좀 농축되어 들어있는 보충제 같은 거를 이제 과잉 섭취하시게 되면은 체내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는 않고요. 이 남은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 노폐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걸러내주는 신장에도 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간이라든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평소에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그래요. 네. 네. 단백질을 또 과잉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압력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이 오히려 과하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단백질 과잉이 부르는 병은요. 일단 골다공증이 있고 또 관과 신장 질환 마지막으로 암세포의 성장까지 촉진을 한다고요. 네. 일단 우리가 그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 알칼리 원소인 칼슘을 뼈에서 빼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칼슘 배출량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게 되면은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라든지 뼈, 치아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데 이게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분해하는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폐물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배설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시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굽게 되면은 이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또 생겨날 수가 있어서 그런 암의 위험을 좀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너무 걱정인 게 전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끼니마다 단백질 다 챙겨 먹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과잉이 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제대로 먹어야 될 텐데 이거 그램수를 재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과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단백질 보충제는 결핍된 사람들만 일단 드시면 좋고요. 매 끼를
고기 두세 점과 5종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라고 하네요. 네, 이 5종 단백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앞쪽에 5대 단백질 식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기류와 생선류 보이고요. 콩, 달걀, 또 우유와 유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민 교수님? 네, 단백질이 부족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은 남자의 절반이 그 단백질 섭취가 적고요. 여자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섭취가 적다고 그래요. 상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약을 생각하죠. 단백질 보충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식단에서 우리가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식당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5대 단백질 그러면 고기, 생선, 콩류, 우유, 또 유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좋은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kg를 예를 들으면은 한 48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세 끼로 잘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개 고기로 치면은 한 300g 그 두부로 치면 한 모반 그리고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달걀로 치면 7~8개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그걸 다 드신다고 너무 많은 양이고요. 그렇죠. 그걸 골고루 나눠가지고 골고루 해서 드시는 거 하루에 잘 배분해서 나눠가지고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